네, 안녕하세요. 이영철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경남 창원에서 저번 주에 저를 EM 트럭을 믿고 바로 이제 차량을 차도 안 보시고 구매를 하셨습니다. 구매하신 차는 요즘 가장 인기가 많은 10바리트가 실린 광폭 윙바디, 3.5톤 광폭 윙바디, 여기 앨리슨 오토 차량을 구매를 하셨고요. 손님께서 조금 돈이 모자라셔서 아쉽지만 여기 1차 이전까지 같이 영업용 넘버를 달았으면 좋았을 법한데, 아, 결국 요거까지는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영업용 넘버는 지금 구매를 못 하셨고, 대신 제가 임대 넘버를 구해달라고 해서 제가 임대 넘버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냥 지금 시동을 손님께서 걸어주셨고요. 뭐 엔진 컨디션이라든지 타이어 앞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윙바디 상태는 볼 것도 없습니다. 네, 갖고 들어온 지 정확히 제시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바로 구매를 하셨고요. 예, 보시다시피 이 10바레트에 알루미늄 리프트가 달려있는 차량을 꼭 원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요 알루미늄 리프트 차량을 지금 판매를 해드렸고요. 입고하자마자 바로 연락드리고, 강 사장 믿어도 되지? 하시고, 믿으십시오, 확실합니다, 이래갖고 지금 차량 출고를 했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이제 저쪽으로, 큰일 날 뻔했네요. 저쪽으로 나가시면 저희가 위에 고가 걸려서, 어우, 이 깨끗한 윙바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 반대편으로 출고를 하셔야 되고, 아, 10바레트에 이렇게 리프트, 그러니까 그림 같은 이 차량을 찾기가 어려워요. 거기다가 안에 평판 시트랑 그 다음에 미무지 시트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을 구매하기엔 더더욱 어렵습니다. 손님 배웅을 마저 해주셨고 이제 빠이빠이까지 해주시네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손님이랑 다 마무리 지었고요. 제가 이제 추후에 이제 사업자 나오시면은 부가세만 제가 끊어드려서 이제 환급 받으시기만 하시면 되십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한 건 했고, 그동안에 제가 영상을 좀 많이 못 찍었어요. 출고 영상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못 찍었는데, 최대한 많이 찍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 만차량도 또 판매가 돼서 찍었어야 되는데 계속 손님이 겹쳐오는 바람에 못 찍었는데, 좀 아쉽지만 어쩌겠습니까. 저 손님께서 부디 안전운전 하시고 잘 나가시기를 기원하시고, 사업 대박 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이음트럭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또 이음트럭 필요하신 차량들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